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조기 발병 치매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과 전문의 박종원입니다. 치매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. 2022년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 1,300명 중에 전국적으로 약 한 7.3%의 96만 명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. 이 조기 발병 치매는 보통 65세 이전에 오는 치매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치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특히 일상적인 생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고 사회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아직 은퇴하기 전 나이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상실 또 이런 치매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가 아직 자녀들이 다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또 배우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또 돌봄 역할을 해야 되는 이중적 고충 때문에 65세 이전에 오는 조기 발병의 특징이 있습니다. 대개의 경우 치매하기 오기 전에 냄새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오렌지라든가 가죽, 또 장미, 생선, 페퍼민트 같은 한 여섯 가지에 대한 냄새 감각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삼, 누룽지, 숯불갈비, 한약재에 대한 냄새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일부 한국의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 치매를 좀 미리 진단해 보려는 시도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최근 일이 잘 기록하기가 어렵고 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말이나 표현을 할 때 금방 떠오르지가 않으면서 계산력도 떨어지고 또 길도 약간 좀 찾기가 어려워지고 정리정돈도 좀 어렵고 평소에 잘 다루던 기구 같은 거, 밥솥 같은 거, 세탁기 같은 게 좀 사용이 서툴어지면서 성격 잘 화를 내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또 무관심하고 좀 우울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조기 치매 환자의 원인 질환은 병적인 병명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천축두엽성 치매가 그 다음 순위고 혈관이 잘못돼가지고는 혈관성 치매가 대부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이 서로 섞여 있거나 그런 환자들도 약간 있고 알코올성 치매도 대표적인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.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예방 방안으로는 교육을 초, 중, 고등학교 잘 받도록 하고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신체 활동을 장려하면서 청력 손실의 위험 노출을 줄이는 정책을 피는 게 좋겠고 이동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뇌손상이 안 생기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. 공기오염은 또 그 치매에 상당한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흡연은 2차, 3차의 노출을 피하고 금연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을 많이 육성하면은 치매가 적게 오는 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개인위생의 조기 치매 예방으로는 혈압을 40대 중반까지 130에 mmHg 목표로 조절을 하고 청각 보조기구를 편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고 막 먹게 되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고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고, 특히 두부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이하고 무관하게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되고 건강식을 선택해서 비만, 당뇨를 예방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중년이나 노년에도 신체적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 등과의 정서적 교류나 호흡 명상이나 근육 이완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불안이나 우울증을 예방해야 합니다. 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일반 건강과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
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음식에는요, 견과류가 제일 잘 알려져 있고, 등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, 그 다음에 블루베리, 시금치, 커리, 커피, 콩, 현미와 잡곡류, 해조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머리를 꾸준히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독서인데요. 부지런히 읽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. 혹은 뭐 편지를 쓴다든지, 낱말 맞추기를 한다든지, 혹은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면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즐겁게 하는 것이 좋겠죠. 또 국가중앙치매센터에는 신문을 이용해서 그거를 뇌활동을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요.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, 즉 숨이 좀 차지만 뭐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을 5번 이상 하시는 게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운동으로 뭐 걷기라든가 자전거 타기, 세차하기, 화분 가꾸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국가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체조라는 게 그림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꾸준히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건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상과 같이 또 위험 요소들은 줄이고 또 먹는 거나 운동이나 머리를 쓰는 걸 꾸준히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